1-4 주전은 3루 왼쪽 끝하고 멀리 멀리 따라갑니다. 나주환의 투런 홈런. 어제 답답함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나주환의 투런 시즌 13호. 지금 뭐 최근 들어가고 나주환 선수가 득점권에서 정말 자신의 역할을 못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첫 번째 타석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해주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 타석에서 확실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나주환의 시즌 13번째 홈런, 오늘 투런 홈런으로 스코어는 이제 6-1이 됐습니다. 5점 차 기아 타이거즈. 원볼에서 2구째 가운데 높은 코스를 놓치지 않았어요. 아, 그렇죠. 뭐 초구에 와일드 피칭이 되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갔던 부분, 또 그 속에서의 자신이 100%에 가져갈 수 있는 노림수가 통했다는 거죠. 네. 상대는 김형민. 역시 피홈런 개수가 가장 많은 김형민 선수 상대에서 나주환 선수가 자신의 시즌 13번째 홈런을 뽑아냈습니다. 아, 이 홈런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선발 투수 한화의 김형민은 여기까지 상대를 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갑니다.